다크서클과 눈에 띄는 잡티들을 컨실러로 커버해 줄게요. 라네즈에서 유명한 비비쿠션이 이번에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흩날리는 화려한 파티의 느낌이 컨셉이라고 해요. 라네즈 비비쿠션은 얇고 촉촉하게 발려서 건성이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피부 표현이 촉촉한 만큼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과 머리카락이 잘 달라붙는 얼굴 외곽 부분에 파우더로 한 번씩 터치해 줄게요. 쉐이딩은 두 가지 색상을 믹스해서 얼굴 외곽 부분에 터치해 줄게요. 그리고 라이트 색상으로 노즈 쉐이딩을 해줄게요. 다음은 라네즈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출시된 쿠션 블러셔예요. 진짜 너무너무 작고 귀여운 퍼프 보이시나요? 블러셔의 타입은 촉촉하고요. 색상은 맑고 투명한 듯한 핑크 색상이에요. 겨울에 이 블러셔 하나만 포인트로 발그레한 메이크업을 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 섀도우 팔레트 색상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색다른 홀리데이 메이크업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먼저 베이지 색상으로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리고 쉬머한 펄이 들어있는 베이지 색상과 맑은 장미 색상을 믹스해서 쌍꺼풀 라인 위까지 펴발라 줄게요. 카라멜 색상과 맑은 장미 색상을 한 번 더 믹스해서 눈 언더 끝부분에서 앞쪽까지 음영을 넣듯이 터치해 줄게요. 라네즈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나온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진짜 홀리데이를 실감할 수 있는 이 펄감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팔레트에 들어있는 브라운 색상을 눈 뒤쪽과 앞쪽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핑크 색상을 눈두덩이 중앙부터 앞쪽까지 터치해 줄게요.
이어서 애교살에도 자글자글한 펄감을 보여주듯이 펴발라줄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홀리데이 메이크업인 만큼 뚜렷한 눈매를 표현하기 위해서 블랙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점막 사이사이를 채우고 꼬리는 평소보다 조금 길게 그려줄게요. 딥한 브라운 색상으로 아이라인 위에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줄게요. 맑은 장미 색상을 언더라인 전체에 펴발라줄게요. 마스카라로 풍성한 속눈썹을 표현해줄게요. 요즘 이 마스카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처럼 풍성한 속눈썹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내장되어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해주고 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듯이 그려줄게요. 그리고 홀리데이의 마지막 컬렉션인 립 제품이에요. 투톤 립바는 입술 산이 없는 분들이나 그라데이션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버건디 컬러를 발라줄게요. 블러셔 색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로즈 색상을 한 번 더 터치해줄게요. 포근한 초겨울 홀리데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